연료가 공급되는데, 공급되는데 1차 감압, 2차 감압, 2차 감압 배가 거의 대기하면서 낮은 압력으로 보내기 때문에 무화, 기화된 연료가 들어가잖아요. 기화된 연료가 들어가서 공기가 만났을 때도 전부 다 어째 기체잖아. 기화된 연료에 기체가 만나니까 농할래 농할 수가 없지. 혼합비가. 그럼 연료 성분이 작게 들어가요. 뭐에 비해서? 산소에 비해서. 그럼 일산화탄소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는데요? 농후한 혼합비에서 연소가 돼야지 일산화탄소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? 에? 근데 연료 자체가 어떻게? 희박한 상태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많이 나올래? 나올 수가? 없다는 얘기, 없다는 얘기. 이해돼요? 에. 근데 이 일산화탄소 뭐 배출가스 중에 유해물질 작은 거는 좋은데, 작은 건 좋은데, 희박한 상태에서 연료가 공급되면 한 번에 확 타고 없어지는 게 잘 안 되겠지. 아까 얘기했잖아. 연료 입자끼리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지 한번 딱 터졌을 때 팡 타고 없어질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. 폭발력이 순간적인 폭발력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지.